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단장 이호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무현 기념관이 아니고요. 센터 추진단장 천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호철보다는 삼철로 더 유명해져 있습니다. 삼철에 이제 벗어날 점이 되었는데 또다시 이호철 천호선으로 또 호호 토크로 호호로 또 묶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무현 재단에서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과 또 노무현 센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단장이고요. 우리 천호선 단장님은 이 노무현 센터를 서울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두 건축물을 소개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누가 형님이고 아우인지 잘 아시겠죠? 예, 설명 안 드려도. 센터와 기념관이 있는데요. 기념관이 더 형님입니다. 형님 건물입니다. 먼저 기념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이호철 단장님께서 해주셨는데 벌써 얘기를 하셨는데요. 두 개를 지니까 어디다 짓느냐. 노무현 기념관은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단장님 설명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은 준비가 6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4년째 추진단장을 맡고 있고요. 위치는 여기 뒤쪽편에 임시추모관 자리가 있습니다. 임시추모관 자리에 올 연말에 착공을 해서 2020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네. 예, 이렇게 노무현 기념관이 지어지는 시기와 비슷하게 노무현 센터도 지어집니다. 노무현 센터는 어디다 짓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서울의 종로구 원소동. 그럼 아세요? 아, 원소동 그러면 모르시죠? 특히 부산 경남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비원, 나이 드신 분들은 비원 아시죠? 예, 젊은 분들은 창덕궁이라고 아시죠? 창덕궁 담 옆에, 아, 북촌 가까운 곳에 기가 막힌 거리입니다. 그 덕수궁 돌담길은 아니고요. 창덕궁 돌담길을 쭉 걸어서 올라가다 보면 1500평방미터 이러면 잘 안 와닿고 500평짜리 건물을 저희가 이해찬 이사장님이 앞장서서 어렵게 마련했습니다. 거기다가 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기념관 설명을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는 처음이지만 다니다 보면 대통령 기념관에 대해서는 좀 알겠다. 노무현 대통령의 생애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들이 전시될 것으로 사람들이 많은 상상을 합니다만 노무현 센터는 뭐하는 곳인지 저한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노무현 센터는 사실 아직 최종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현재의 생각으로는 그 센터의 이름을 그냥 재단 직원들이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지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훈.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만드는 곳. 기념관이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고 기억하고 영감을 받는 곳.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가 만나는 곳이라면 노무현 센터는 시민이 주인인 곳.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운영하고 주인이 되고 거기서 교육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민주주의 센터다.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서 제2, 제3의 노무현 그리고 수천 수만의 시민 노무현을 만들기 위한 시민민주주의센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감이 오십니까? 예. 그런데 센터라고 하니까 주민센터고 뭐 틀리냐? 도대체 무엇을 하냐? 이렇게 저한테 많이 묻습니다. 그 주민센터는 물론 옛날 표현이 바뀌었지만 동사무소죠. 옛날 동회. 근데 거기에서도 요새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노무현센터는 시민민주주의 라는 것을 하나의 기치로 갈고요. 요즘 어려운 말로 플랫폼 그런데 시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표현도 하고 또 세상을 바꾸는 크고 작은 계획들을 머리를 맞대고 구상도 하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되나요? 아까 말씀 안 드렸나요? 2020년에 준공되고요. 완공되고요. 2021년쯤에는 입주를 하게 됩니다. 노무현 재단 사무실도 지금 현재 서울 광흥창에 있는데 그것이 그 재단 사무실로 그 센터 부지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예. 사실
노무현 재단 내에서 저희들이 자주 만납니다. 그 저는 이제 부산에 있고 천단장은 서울에 계시니까 아주 회의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서로 농담으로 합니다. 누가 더 잘 짓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협력적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자랑을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에 대한 자랑을 드리면 저희들은 벌써 제가 4년째 지금 주인단장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 설계는 거의 90%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이 지어지면 무엇을 넣을 것인가. 초점은 중학교 3학년 노무현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얘기만 들었던 이런 미래 세대들이 봉하마을에 왔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정치를 하셨는지 또 왜 돌아가셨는지 왜 또 봉하마을에 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한 바퀴를 돌면 저희들이 미래 세대에게 보여주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부분은 지금 조감도가 뜰 수 있나요? 오늘 처음으로 저희들 조감도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 추모관이 있는 자리입니다. 계단처럼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저 계단에 앉으면 1,500명 정도가 야외 집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뒤편 봉하마을 뜰에는 야외 공연장, 작은 공연장도 있고요. 그 다음 저기에는 그 다목적 강당, 요즘 초중고 학생들이 단체로 많이 옵니다. 한꺼번에 영화도 보고 강연도 듣고 그 다음 또 세미나실도 있고 밑에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게 짓지 않은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집이 이 산 기슭을 산 능성을 따라서 따라 내려오는 지붕 낮은 집입니다. 그래서 풍경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지하 1층에 모든 전시시설을 넣고 지상 1층에는 도서관이라든가 작은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을 생각입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아, 저는 다 알기 때문에 궁금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아름답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센터 좀 올려주시죠. 예. 이게 센터 조감도입니다. 저기가 아까 창덕궁 옆에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공간입니다. 높이를 짓는데도 규제가 심해요. 건물 모양도 규제가 많습니다. 땅을 파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땅을 파면 무조건 크든 작든 문화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땅도 파서 우리가 다 발굴을 해야 되고 발굴해서 신고하고 처리하는 기간과 비용, 그다음에 건물의 높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서 주변과 조화가 되면서 특색 있는 건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원래 저 위치가요. 이 구릉입니다. 이 옛날 창덕궁 옆에 구릉인데 그 구릉의 느낌을 그대로 최대한 살려서 외관은 보시면은 지붕과 벽과 대지가 한 끊어짐 없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없는 건물이라는 경계 없다라는 것이 꼭 차별도 없는 그런 사람 사는 세상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정신을 담자는 그런 외관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3층으로 이어지는데요. 지하에는 한 200명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방송할 수 있는 미디어 센터도 만들고요. 1층으로 올라가면 북카페도 있고 작은 전시 공간도 물론 여기 이 봉화의 기념관처럼 큰 전시는 못하지만 작은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요. 2층에는 교육공간, 회의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만들 겁니다. 3층에는요. 이게 핫플레이스인데요. 창덕궁 안이 들여다보이는 카페테리아를 만들 생각입니다. 아마 명소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준공되고 거기 오시면 창덕궁 안을 바라다봄과 동시에 거기서 커피를 뽑고 있는 저를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료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 들어가는 건 무료죠. 아, 네. 저희가 차는 좀 제값을 받아서 재단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재단 본부도 아마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죠? 예, 재단 사무실도 3층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대통령 돌아가신 이후로 이런 센터와 기념관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념관은 저희들이 지을 때 몇 가지를 코너를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살아계실 때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큰 업적, 어떤 업적보다도 가장 큰 것은 당선 그 자체다. 그렇게 하셔서 당선 부분을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잘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는가 그 부분도 지금 강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출생하셔서 사법고시 합격까지 청년 노무현, 그리고 인권변호사 노무현,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되시고 낙선하셨던 그 과정에 이르는 정치인 노무현, 그리고 대통령 노무현, 봉하마을로 돌아와서 시민으로 살아가셨던 시민 노무현, 이 부분을 다섯 가지 주제로 해서 기념관에 넣으려고 그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아모르 파티가 나오고 눌러주세요가 나오는데 저희가 분위기를 약간 가라앉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게 합니다. 아무튼 특히 시민 여러분, 노무현 재단 회원들께서 10년 동안, 이제 내년이면 돌아가신 지 10주년이 되죠. 이걸 계기로 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기념관과 노무현 센터를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두 건물이요, 100년을 갈 건물입니다. 아니, 100년 이상 갈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튼튼하게 짓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10년 뒤에 민주주의, 그리고 20년, 30년 뒤에 통일된 한반도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장소가 되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원. 제가 후원에 좀 더 액센트가 많이 가 있죠? 후원 없이, 또는 그거 없이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요, 뭐 복잡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국가 예산 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아까 눌러주세요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앞으로 언젠가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뜰 후원 버튼을 꽉꽉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